국내 최초예요. 남성 뷰티 크리에이터. 네, 맞습니다. 남자답게 좀 세련돼 보일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파운데이션도 발라보고 비비크림도 발라보고 여차여차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많은 분들께 또 크리에이터로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데뷔를 했습니다. 아, 근데 비주얼은 왜 이러고 나오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얼굴이 땡기는데도 이렇게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여자분들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요? 네. 왜냐면 주위에 사실 여자친구, 그다음에 여사친, 여동생, 심지어 엄마까지 세상에 요즘 그 유대인님한테 푹 빠지셔가지고 송중기 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애기 저! 뽀얀 살결. 그렇죠. 바로 그 송중기 씨의 피부를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따라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름하여 유대인 메이크업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송중기 된다고요? 네, 일단은 첫 단계로.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파란색을 일단 지우면 얼굴이 하얘지거든요. 남성 전용 팩인가요? 네, 남성 전용 팩입니다. 오. 이게 따끈따끈한 신상이어가지고 네. 남성분도 이제 얼굴 미백에 되게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 유단 선생님이 지금 약간 홍조가 있으셔가지고 유단 선생님도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굳히기로 한번 유단 선생님의 팩하는 모습까지 좀 리얼로 보고요. 지금 사연이 끝났는데요? 와! 제가 세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민낯이 잘생겼다. 잘생겼어. 송중기다. 씻고 나서 이렇게 확 바뀌어야 되는데. 돈이 안 바뀔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같이 붙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